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릴 적 저희 집은 절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늘 제사를 통해 조상에게 복을 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점집을 찾아 부적을 사서 이곳저곳에 붙여두는 연우집과 별반 차이 없었던 집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권위만 내세우시던 무능한 아버지의 삶으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였고요. 그로 인한 어머니와의 다툼의 시간도 점점 늘어만 갔었습니다. 다툼에 지쳐가시던 어머니는 당시 모 교회 권사님의 전도로 저와 동생은 동의 없는 강제 종교생활이 시작되었고요. 신앙생활에 여전히 변함 없으신 아버지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주의 신앙생활은 점치는 집을 찾아다니시던 상황과 별반 차이 없는 시간 속에서 저희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에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성가대원으로 또 교회 안에 온갖 일을 도맡으며 오랜 시간을 지내고 또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미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보다도 무엇보다 평생 무능함으로 가정을 힘들게 만드신 아버지의 저에 남겨져 있는 상은 세상과 타협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르러 꼭 성공해 보리라는 가치관이 제 마음속 깊이 더 자리 잡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15년을 세상 속의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가정생활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에 의료 지식이 무지에서 찾아온 저희 어머니의 간암 말기 통보, 또한 또 그 어머니를 통해 B형 간염 복균자라는 사실을 제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되었고요. 불어나는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고 엎친 데 덮쳐 직장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며 교회 안에서 자문을 구했지만 답변은 저런, 그랬군요. 그러고 침묵이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세상의 말들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정말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든든한 기둥이라도 되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꿈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잠시 제가 그런 아버지를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분을 찾아 물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그분의 마음과 성품이 느껴지는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지용훈 목사님의 초청 집회에 말씀으로 기도하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느껴졌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목사님의 성막 기도를 통한 제사장의 직임과 책무는 저의 희미하고 막연했던 의문들을 정확히 조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사용하셔서 임상 실험을 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어느 곳에도 기대거나 의지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도록 만드셨을까 마음속 깊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형성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의지할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찾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되었습니다.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신 것뿐만 아니라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후에 제사장으로서의 직임과 책무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하시며 그 언약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며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언약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축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에도 축복의 언약이 상징적인 이름으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언약의 이름을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제약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제 이름을 풀면 제 이름은 높을 채자에 여름 하자에 으뜸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풀어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최고로 여름에 생각나게 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일과 관련해서도 좋으시고요. 주변에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어컨입니다. 더운 날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고 으뜸이 되는 제품이 없는 것처럼 제 이름값 하듯이 제가 그쪽 관련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참 이름값 한다는 생각을 하면 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니까 그 가치관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 에어컨이나 파는 장사치가 아니라 최자, 최고로, 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본래 언약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수술실의 의사처럼 제게 칼을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온전한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해 내 혼과 육을 고치십니다. B형 간염이었던 제 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간경화 말기에 드시던 그 약이 제게도 처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40 중반을 살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육신의 상황에 순간 너무도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마음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만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 강대상에 그 약 봉지를 바쳤습니다. 이 약 안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보며 기도를 시작하기를 한 달이 지나 병원 검진과 의사의 말씀은 약을 드셨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 왜요? 라고 질문을 하자 약을 드셨다면 이런 상태가 나올 수 없는데 하시며 질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 알았다며 한 달 뒤에 보자는 말과 함께 병원을 나섰는데 제 입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제 입에서 되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한 달의 기도 전쟁에 돌입을 하고 한 달 뒤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지치이셨던 분은 정년퇴임을 해서 안 계시고 후임 선생님이 제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며 2개월 뒤 제 검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로 검사일이 늘어났다는 것은 호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씀 읽기와 기도는 계속되어졌고 2개월 뒤, 3개월 뒤에 재검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다시 3개월 뒤에는 4개월 후에 보자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은 먹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4개월 뒤에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제 6개월 뒤에 보자는 말과 함께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고 그냥 활동이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떠올리며 감사 영광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6개월에 한 번 병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위한 병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육신의 질병을 붙드시고 계심을 신뢰하며 아침마다 간과 오장육부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에 이어서 혼의 이야기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해서 잠깐 아버지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제 핸드폰에 모르는 연락처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셨고 내용인즉 아버지께서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 사망의 시간을 다투고 있으니 내원하여 주치의와 상담을 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는 크게 세 개의 혈관이 있는데 현재 두 개는 퇴화돼서 없고 한 개만이 그 기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남은 그 한 개의 혈관도 온전한 상태가 아닌지라 언제 터져버리거나 끊어져 사망할지 모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머님의 통관이식 치료 이후 아직도 끝나지 않은 통원치료로 인해 적지 않은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심장수술을 받게 해드려야 하는 이 상황은 내가 왜 그분을 돌봐드려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돌보신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술과 담배와 친구들에게 더 많은 세월을 낭비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왜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나 하며 내 안에 잠재되고 숨겨져 있던 그간의 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내 깊은 곳에서 어둠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에게 이 말은 말씀으로 기도한 다음에 엎드려 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날려보내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빨리 결정을 내라는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하나님은 십계명이 이 말씀을 넣어두셔서 나를 이리도 힘들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니? 라는 말씀으로 바뀌어 제 자신에게 들려왔고 저는 울면서 그러기에는 제 상처가 너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오랜 시간을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치료는 받게 해드리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자는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르셨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리라 하는 다짐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왜 그렇게밖에 못 사르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리라고 했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안에서 올라옴을 느끼며 누워계신 아버지의 몸에 제 몸을 구부려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지 저 사랑해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부자지간에 온전한 대화도 없이 40 초반을 살아온 제 귀에 이번에 또 다른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의 소리였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를 붙들고 울기 시작을 했고 잠시 후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던 생각을 언제 했었는지 이제는 아버지의 구원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시 살 수 있는 확률은 50이랍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신다면 너무도 제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방황하시던 아버지의 구원의 삶은 심장수술 받으시기 직전 신앙고백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수술 또한 잘 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저를 통해 육신의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만을 말하고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전편이라고 말한다면 수술 이후 부자간의 삶의 변화는 속편으로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쌓여있던 보이지 않던 담이 허물어지자 아버지께서 핸드폰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싶을 정도로 제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는 꼭 아들아 사랑한다로 통화를 끝내시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분과 상담 중에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짧은 통화였지만 통화를 끝내시며 역시나 마무리는 아들아 사랑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시작을 했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며 통화를 끊는 순간 거래처분이 들으실 거라는 사실을 잠고 잊고 말았었습니다. 그분의 묘하디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심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문은 누구와 통화를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께서 계약서를 들고 오시며 저희 회사에 도장을 달라고 하시고 본인께서 직접 찍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사람과는 거래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셨는가 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기록해 두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축복은 분명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통로는 그 위에 부모와 부모에게 연결되어지지만 다시 또 그것이 자식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명으로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2개월도 되지 않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몰아주셔서 매일이 회사의 일에 숨을 돌리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힘이 들어서 제 아내에게 나 이러다가 너무 지쳐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라는 투정 같은 농담을 했습니다. 행복한 농담이었죠. 그런데 그 행복한 농담도 잠시 이 말이 잘못되었음을 여러분들도 직감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즉시 회개하지 못하고 미적이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급한 회사일로 업무 처리를 하다가 그 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삐끗하게 되었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거야 하며 저녁에 파스를 붙이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100일 된 아이가 몸을 뒤집기 위해 바둥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너무도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암기했던 시편 말씀들을 모조리 읊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제 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중에 이번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는 창세기 2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전혀 지금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의 영을 구하기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유전인자 DNA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또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입에도 그 유전인자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였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의 원수마귀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들을 주입해 망가뜨려진 머리 말입니다. 이제 창조 때의 정결하고 순결한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해를 다시 한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주님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의 말을 성령님께 주셨을 텐데 전 순간 그렇게 하지 않고 나 힘들어요 라는 표현 뒤에 원수 마귀들의 표현인 구부러진 말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라는 말이 머리를 통해서 입으로 내뱉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입은 창조 때의 원리처럼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자신들의 말을 조합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직임하시고 이 땅을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적 존재자들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게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신 후 우리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되셨고 또 그 자리에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차지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거짓되고 굽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세워지도록 하며 더 이상 하늘의 악한 영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그분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조명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혼과 육에 임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문을 달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정결한 제단을 통해 이 땅을 창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언약을 지금도 손수 지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비되어진 제사장 여러분을 볼 수 있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